안녕하세요.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퍼포먼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미호백이라고 합니다. 네,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. 일단은 이 타파라는 공간은 일단 이름부터 좀 독특한데 타파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한글의 기원이죠. 네.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. KDNA를 녹여서 네, 한글의 가나다라 마바사 아가타카 타파. 네, 영어로 치면 뭐 XYZ 그렇죠. 네. 그런 느낌으로 동양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DNA를 잔뜩 담은 네. 크리에이티브 집단 그리고 댄서 크루들 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타파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. 이곳은 어떤 곳인 거죠 그러면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춤을 배우고 춤을 공유를 하고 아 좋다. 춤을 통해서 서로 이제 감정을 공유하고 춤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. 말하지 않는 언어라고. 그렇죠. 말하지 않는 언어라고. 국경이 없는 언어죠. 국경이 없는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또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열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. 일단은 프로페셔널한 영역과 아마추어한 영역까지 그 춤이라는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오랫도록 준비하고 꿈꿔왔던 공간이죠. 드디어 저희가 시작합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타파라는 공간에서 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또 인재를 저희가 픽업을 해가지고 그죠? 나중에 또 같이 무대를 쓰고 창작 활동을 같이 하고 그쵸? 네,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꿈꾸는 미래를 같이 꿈꿔갈 친구들 구형이랑 저랑 만난 것도 되게 운명 같은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열린 공간에서 들어오시면서 저희와 같이 호흡하고 교류하면서 또 다른 에너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들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저나 뭐 재원이 형이나 아니면 다른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정말 많은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.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,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기운을 갖고 좋은 사람과 좋은 댄서 뭐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판을 마련할 테니까 네,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 공간에 사실 구영이와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공감님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함축해서 준비했고요. 그 진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진심으로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경험하시고 체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기다릴게요. 꼭 봬요.